감사합니다. 네, 대담 순서까지 저희가 마련한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연과학대학의 이현숙 부학장님 모시고 마무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부학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집중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건이 오늘의 행사를 만드는데 저희가 사실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기획부터. 감사드릴 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같이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처음 이제 이 기획은 자연과학대학의 시민과학센터의 그 자연과학 공개 강연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정 위원장님, 이강근 위원님, 그리고 우리 대담을 맡아주셨던 신성민 위원님, 저 그리고 구글신 그 정화웅 위원님, 그리고 고계원 위원님, 그리고 이제 카오스 재단의 사무국장이신 김남식 위원님 이렇게 그 기획부터 했었고요. 섭외 잘했죠? 예, 위원회에서 섭외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연해주신 이동환 교수님, 이성근 교수님, 장원철 교수님, 정화은 교수님,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고, 여러 번 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대를 다 만들어주신 것은 저희의 이제 카오스 재단이십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카오스 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YTN 사이언스에서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그 모든 재단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박수 좀 쳐주시죠. 말씀을 다못 드리지만 김남식 국장님, 당연히 이기영 회장님, 김수현 팀장님, 그리고 이 무대 감독님 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모든 집행하고 그리고 그 안내하고 모든 걸다 도와주신 우리 자연과학대학의 기획실의 직원 뭐 분들께 다 같이 박수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무대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자연과학대학에 오셨으니까 자연과학대학의 꿈과 도전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앞날을 꿈꾸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들어올 학생들이 꾸는 꿈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이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보시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수학을 배우고 왔을 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제가 그랬대요. 엄마, 저는 수학이 너무 재밌어요. 물리 과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하고 그냥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이게 내 길인가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어떤 물질하고 만나가지고 전혀 새로운 성질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비로웠어요. 제가 그 망원경을 직접 조작하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해 보니까 하늘에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는. 사물을 봤을 때 동작 원리라든가 현상을 봤을 때그 뒤에 있는 이유 같은 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또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답을 주는 것 같았고요. 지식을 얻고 이 지식을 이용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거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꿈이요. 공식을 써보니까 자연현상이 기술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 수식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고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군분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도 이런 사람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실험이 가끔씩 가다 보면은 결과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안될 때는 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새로운 걸 찾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걸 찾을 때마다 그럴 때 느껴지는 새로운 걸 발견했다는 그런 성취감은 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때려치고 은행이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크게 좌절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 목표했던 거 말고 부산물로 바이프로덕트로 다른 것들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꼭 그 실패가 아니다라는 이 과학의 새로운 맛 그런 것을 느끼는 계기도 됐었어요. 그래서 좌절이 또 저한테 다시 희망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푸는 좌절과 항상 그 성취감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좌절이 없으면 성취감도 없는 거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희들은 일기예보를 확인하면서 오늘의 날씨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사실 일기예보도 자연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 대상에 대해 아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이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정말 모르는 게 투성인데 계속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으며 대체 왜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는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라는 소통을 통해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본능 중에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연과학 배울 수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은 이 대답을 이 진리를 알려줘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사실은 저희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고 과학을 발전하면서 이제 기술도 발전되었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밑바탕에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궁금증을 하나하나씩 던질 때마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릴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자연과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나서 그 죽고 또 아프고 비밀을 풀 길은 자연과학을 하는 길밖에 없죠.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한번 필지만에 도전해보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되묻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행운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인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인류 발전을 기여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구상의 기아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많은 사람을 자연재해로부터 구할 수 있는 자연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후진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더 좋은 환경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자연과학대학 교수님들 연구실에서 나오는 연구가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그런 개척의 연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과학자의 꿈과 도전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찬 시간을 저희가 채워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도를 꿈꾸는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멋진 강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